일을 잘하도록 물을 한 모금 먹겠습니다. 아시면 같이 하세요. 오 맑은 태양.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 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밝은 비 사실은요, 요리 강습을 잘해야 돼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그렇죠? 자, 섭섭하니까 하나만 더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1절만 할게요.
있죠? 그 여러분 점심을 든든히 드시고 오셔서 제가 처음에 문을 열 때 이렇게 안 열면 여러분들 다 저를 보고 열심히 절을 하십니다. 제가 인사를 받다 못해서 여기서 좀 부끄러워서 못 서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저하고 서로 이렇게 그 교감을 좀 서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보면은 뉴스타트 하면 박사님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드시는 것에 목숨을 거신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고 세포 하나하나가 정말 모든 것이 불이 켜질 때 먹기 싫어했던 것도 좋아지고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해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박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해주셔서 제가 저희 부엌에 있는 것을 총동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네, 그동안에 저하고 6박 7일 동안 드셨던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무엇을 쓰는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또 어떤 맛을 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려드릴까 해요. 그런데 제가 매 기마다 그 이 요리 설명의 시간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손이 두 개거든요. 그리고 눈도 두 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전부 끌어 안을 수 있는 만큼의 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방에서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름 하나 한 분 한 분을 호명해 가면서 저희들이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빨리 회복되도록 참 어떻게 보면은 기도도 하고 또 기원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 직원도 있으시고 또 멀리 외국에서도 여기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좀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올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분들이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찬양이 어제 저녁에 찬양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환호하셨던 것처럼 크게 환호를 해주시면 이분들이 앞으로 이틀 남았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봉사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죠만은 주방에서 있을 때는 험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다 새색시들 같으시죠? 자, 먼저 제가 봉사자를 먼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은 그래도 직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봉사자들은 정말 무작위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월 달에도 세 분의 봉사자가 계세요. 자,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으며 또 하시는 일 오셔가지고 제가 이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도 강주에서 왔거든요. 정말 이건 뉴스타트가 좋아서 지금 봉사한 지 1년 넘었고요. 정말 이번 126기는 정말 눈 속을 뚫고 오셨잖아요. 근데 정말 주방에서도 보시다시피 봉사하신 분이 이번 기회는 적어요. 근데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너무 정말 바삐 뛰어다녀가지고 정말 정성껏 정말 주방에서 이것저것 많이 과일도 하고 정말 바빴습니다. 강주에서 온 문금옥입니다. 성함은 오후 시간 내내 정말 행복한 시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가워요. 전 원래 강원도 오지 아주 제일 오지
정선이라는 꼴자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지금 사는 데는 강릉에서 삽니다. 그리고 주방에 봉사하러 와서 주방에서 제가 하는 일은 도마에 칼질을 열심히 하고 아주 예쁘게 쓸어서 여러분들 우리 대장님 지시하에서 해서 정말 우리 이 대장님께서 칼질 하나에 야채 하나도 쓰는 거에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뭐 이렇게 하면 삐뚤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만큼 야채 하나 쓰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모양을 가능한 뭐 국에 들어가고 하면 다 제가 전 속으로 국에 들어가면 다 오그러질 텐데 그러지만 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칼질 하나 하는 거에 또 얼마나 신경 세심하게 저도 꽤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계속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정말 쓸기 열심히 해서 지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굴들 너무 좋아서 열심히 아주 제대로 잘 쓸어서 지도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연길에서 온 주방 봉사로 왔습니다. 이름은 태성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주방에서 주로 씻고 깎고 하는 일을 했어요. 심부름을 했어요. 많은 것을 와비웠어요. 이번 또 이상구 박사님이 건강 강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이번 이 기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봉사자 중에 특별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금방 그 말씀하신 분은 이 태성자 씨는 중국 그 연길에서 작은 요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내셔서 이번에 오셨고 또 여기 문구목 씨 같은 경우는 우울증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방에 오셔서 사실 저희들 인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분을 사랑을 많이 했어요. 안아주고 또 이분이 슬퍼할 때 우리 같이 위로해주고 또 그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감동이 굉장히 있으셨어요.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느 나라를 다스리면은 좌청령 우베코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두 분 계세요. 자, 좌청령이 어떤 분인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저한테는. 왜냐면, 제 손하고 발이 되시는 분이세요. 제가 조리를 할 때 이분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날 보고 지금 뵈니까, 굉장히 미인들, 미남들만 앉으셨어요. 정말 맛있게 드셨죠? 네. 맛있는 줄 아세요? 매개마다 정답을 맞추니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들이요, 시작할 때, 우리 정성과 기도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스타트 생활하셔서, 빨리 회복하셔서, 이렇게 봉사하러 오세요. 정말, 이번 126기는, 너무 이렇게 밝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힘이 나요. 비록 많은 눈이 와서 어렵게 오셨지만 굉장히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틀 전에 미리 오거든요. 와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근데 어떻게 오시나 하고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밝은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서서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열심히 집에 가서 스타트 생활하셔서 정말 건강하게 사시도록 저희들 끝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은 우베코세요. 네, 이분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아침 밥 못 드세요.
무슨 일 하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제가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행복주방이에요. 행복주방에서 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밥순이같이 생겼죠? 이게 제 두꺼비 같은 손이 여러분들 맛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밥 드실 때마다 맛있었죠? 이게 이 두꺼비 같은 손으로다가 정성을 다해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게 아파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선배예요. 전 63기 참가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아픈 사람이 심정을 안다고 하나라도 더 정성껏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진짜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셔서도 진짜 박사님 말씀대로 이대로 진짜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회복될 거예요. 그래갖고 저와 같이 이렇게 주방에 오셔서 같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 우리 그 정명수님은 난소암이 있었어요. 여러분 난소암은 잘 안 나타난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은 회복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 센터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느물거려져요. 네. 이분들이 말씀을 못 했었어요, 저같이. 근데 이제 아주 말씀을 잘하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맛있게 잡수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른 인사.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시는 레시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게 이거를 중심으로 하되 자, 오늘은 좀 이렇게 할까 해요. 저희 주방에서 쓰고 있는 양념들이 있어요. 그 양념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이 앞에서 제가 시연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현미밥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잘 지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을 끓이는데 집에서처럼 무슨 다시국물을 내거나 또 어떤 양념을 많이 해야만이 맛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떨칩니다. 그래서 집에 갈 시간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께서 생기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그리고 첫날 오셨을 때는 얼굴이 다 굳으셨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웃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데 굳으셔서 그 이렇게 그 아이들 그 보는 만화책에서 보면은 눈이 슉슉슉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탐색전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뿅! 그렇게 생겼어요, 다들.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유전자가 깨고 또 이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내 몸이 얼마나 그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상황에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세요. 저희 주방에서 일할 때 보면은. 그런데 드시는 것은 보통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드실 수 있는 양을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심 좀 걱정이에요, 갈수록. 첫날에는 좀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신사적으로 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게 이제 아예 끌어놓고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식사하시고 나서 이 버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식물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솜씨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남는 음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앞으로 한 4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것들을 설명을 올려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양념이라고 그랬죠?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근데 뉴스타트는 해보면 해볼수록 제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단순한 것. 여러분 단순한 것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복잡한 걸 생각하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낼 때 가장 기본적인 제일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뜻을 두는 게 뭐냐면 뉴스타트는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다. 그래서 양념도 단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주방에서 쓰는 재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료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재료를 제가 여기 좀 진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는 양념 이야기를 하려면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리차처럼 생겼는데 얘는 야채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앓고 있는 그 지금 불편한 것 때문에 야채수를 뭐 우엉도 뭐 당근도 이렇게 데려서 먹는 그런 야채수가 아니고 이 야채수는 순수하게 이 그야말로 순수한 거예요. 버섯을 포함한 이 해조류까지 해서 이 네 가지를 넣어서 우려낸 물을 가지고 모든 음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에 여러분들 국수 드셨죠? 네, 국수 국물에도 이 국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보통 우리가 금요일 날 드셨던 그 냉면 국물에도 얘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콩나물죽을 드실 거예요. 콩나물죽에도 얘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을 아침에 무조림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두부찜이 나갔습니다. 거기도 역시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방의 감초처럼 뉴스타트 음식에는 반드시 야채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걸 주지를 하시는데 만드는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레시피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들으면은 안 잊어버리시니까 보면은 보통 물의 양은 여러분들 그 1.8L 그 페트병 있죠?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거의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쉬울 거예요. 한 대라고 생각하면 1.8L 그 물을 3병 정도에 뭔가 서대 정도 되겠죠? 서대에 양파, 무, 다시마, 표고를 넣습니다. 근데 양을 본다면 양파는 할 수만 있으면 껍질을 벗기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벗기시지 말고 왜냐하면 얘를 그냥 끓이면 물이 더 맑아요. 그런데 양파를 넣고 끓이면 물이 이렇게 붉은색에 가까워요. 갈색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을 보면 무는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하면 20cm 내지 한 30cm, 큰 건 한 30cm 정도 돼요. 그 정도 무가 하나. 그 다음에 양파는 지금 여기 제가 껍질을 벗겨 갖고 왔습니다만 보통 아이들 주먹보다 좀 큰 걸로 해서 3개 내지 4개. 그리고 이 표고는 마른 표고로 해서 5장 내지 6장 정도. 그리고 다시마는 손끝에서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길게 뻗으면 보통 한 1m 돼요. 근데 그걸 뭐 한 장 다 쓰셔도 되고 뭐 절반만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끓이시는데 보통 우리가 그 야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물을 낼 때 이런 야채수나 이런 것들을 낼 때 불을 센 불에서 하지 않습니다 중간 불에서 하게 돼요 중간 불에서 한 40분 정도 끓이는데 조리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다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야채수를 할 때는 무와 양파와 표고를 먼저 넣고 40분 정도 중간 불에서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마는 씻어서 건져놨다가 40분이 지난 다음에
넣어서 한 20분 정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간을 보면 1시간이라고 보면 알아요. 그러면 3병이나 4병 정도의 물을 부으면 보통 그걸 100으로 잡는 다음에 80% 정도의 물이 줄습니다. 이게 끓이는 과정에서. 그런데 여러분 다시마를 처음부터 넣어서 끓여도 뭐 관계가 없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저하고 같이 사시면서 입맛이 변했어요. 보통 사흘이면 변합니다. 입맛이 변했기 때문에 다시마를 처음부터 넣어서 끓이시면 비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 이 건져놓고 다 끓인 다음에 씻어서 건져놓은 다음에 한 20분 정도만 끓여서 그냥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쓰레기 대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재활용하는 방법을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보통 양파는 오래 끓이면은 흐물흐물해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양파는 건질 수가 없다 할지라도 무나 표고나 다시마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도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좀 도톰하게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정도 보통 한 5cm 정도 4 내지 5cm 정도의 그 두께로 해서 썰어서 그러면 한 4쪽이나 5쪽 정도가 돼요. 이게 잘라보면은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표고도 마른 표고도 봄철에 사면은 표고가 아주 맛있는 표고가 있어요. 표고를 넣어서 같이 넣고 끓이고 다시마도 너무 잘게 자르지 말고 좀 적당히 잘라서 넣어놓으셨다가 1시간 정도 끓이신 다음에 이걸 건져내시면은 얘네들은 흐트러지지 않아 있어요. 양파만 그냥 흐물어져가지고 있지. 꺼내셔가지고 이거를 무는 무조림을 하시면 좋아요. 이 야채물에다가 진간장을 넣고 조청을 넣어서 좀 졸이시면은 무조림이 됩니다. 아주 맛있는. 특히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표고는 이 물이 1시간 끓여도 이 물이 다 빠지질 않아요. 담궈서 끓인 게 아니고 그냥 넣어서 끓이기 때문에 보통 이 물에서 표고물이 나오는 것은 한 60% 정도밖에는 안 빠진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재활용을 해보면 맛이 틀려요. 얇은 것일수록 맛은 다 빠져나가는데 좀 도톰한 걸 쓰면은 그래서 남은 걸 가지고 재활용해서 쓰시면 좋아요. 다른 조림을 할 때. 그리고 다시마는 식구 중에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온다.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저녁을 내드릴 때 아주 적게 내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불편한 곳들이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을 덜 드시면 그리고 빨리 잡수시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마를 싸서 다시마를 건진 다시마를 좀 다른 데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밥을 싸서 드셔도 되고 뒀다가. 자 이렇게 해서 야채수를 잘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반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타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밥에 대한 거예요. 밥.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셔서 현미를 처음으로 드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미밥을 맛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거기에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걸 질문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아요. 현미밥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느냐. 그런데 여기 현미 맵쌀하고 찹쌀이 있어요. 현미 찹쌀하고 이 현미 맵쌀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얘는 곡식인데 얘는 잡곡이에요. 찹쌀은 잡곡이고 이거는 곡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잡곡밥도 1년 365일 먹기가 힘들어요. 저희들이 여기서 밥을 어떻게 내냐면 8대2로 내고 있습니다. 현미 맵쌀을 8로 하고 찹쌀을 2만 넣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정명수님이 나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당신 손을 통해서 밥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쌀이 왕겨만 벗긴 상태이기 때문에 쌀이 금방 물에 담궈놔도 이게 물이 흡수를 잘 안 해요. 시간이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여러분들 레시피에는 3시간 정도로 써 있을 거예요. 침수를 하셔서 좀 담궈놨다가 이걸 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밥을 하실 때 반찬이 아무리 좋아도 이 현미밥을 안 드시면 뉴스타트 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찬은 허접하게 드신다 할지라도
밥을 잡수시면은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이 현미에는 섬유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성분 검사를 해보면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뉴스타트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여기도 7%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미밥을 하실 때 좀 담궈서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매 끼마다 제가 그냥 현미밥만 내드린 게 아니었을 거예요. 매 끼마다 밥이 어떻게 해요? 달랐어요. 어떤 날은 콩밥이었고 어떤 날은 흑미밥이었고 왜냐하면 한 가지만 계속적으로 식사를 하시다 보면 물려요. 그냥 밥이 먹기가 싫고. 그런데 조금 요령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저하고 지금 6일 동안 하시면서 반찬이 두 번 나온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반찬이 계속 나오죠? 근데 뉴스타트를 하면은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신경을 안 쓰시니까 그래요. 먹을 게 널려 있어요. 박사님 그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이 허벌나게 많다고 그러죠. 네. 허벌나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쎄버렸어요, 정말로. 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미밥을 다른 건 못 하신다 할지라도 현미밥만이라도 해서 콩을 좀 넣어서 해서 드시는 것이 뉴스타트 하는 데에는 아주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현미밥이 너무 물리다. 밥만 어떻게 매 끼만 먹냐. 자, 그럼 또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와플 먹었었죠. 근데 얘가 뭐냐면 밀가루가 아니고 현미쌀이에요. 100% 현미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와플빵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이게 양을 조절하시면 양을 잘 조절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뉴스타트는 단순해야 된다. 그랬죠? 자, 와플을 구울 때도 아주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현미가 3컵이면 현미가루가 3컵이면 콩이 1컵이에요. 3대 1 비율로 해서 여기 여러분들께 구워드렸던 것이 다른 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 소금하고 물하고 그리고 현미가루하고 콩이 들어갔습니다. 흰콩도 괜찮고 검정콩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 와플을 구우면 이걸 가지고 여행을 할 때도 좋더라고요. 제가 어떤 때 일찍 올 때 보면은 식사를 어디 하기가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차 안에서 먹기도 편하고 또 목마침도 없어요. 쌀이기 때문에. 밀가루가 틀려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와플하고 같이 먹었던 잼이 뭐냐면 여러분 어려운 잼이 아니에요. 거기 두부하고 여러분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두부하고 예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자 거기 들어가는 재료는 두부하고 두부가 한 모면은 두유가 두 컵이에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두부 있죠? 두부를 좀 삶아서 쓰시면 좋아요. 삶아서 그 두유를 넣고 갈면 이게 물처럼 돼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그 작은 알갱이들이 좀 씹히는 게 있었었죠.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마른 과일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요새 우리나라에서 잘 먹는 거 뭐 있죠?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뭐 있었죠? 예. 꽃감하고 대추 있잖아요. 대추를 이렇게 곱게 다져가지고 한 시간 정도나 불려놓으면 이게 불어요, 안에서.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두부를 갈았을 때는 물처럼 됐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플에 발라서 드셔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자, 꽃감도 지금 사놓은 게 없다. 그런데 집에 가면 마른 과일이 있다. 건과일. 자, 뭐 망고라든지 요즘 많지 않습니까? 건포도라든지. 자, 그런 거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 꿀을 넣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단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현미밥만 먹어야 된다고 고집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 빵을 과거에는 빵을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디 마땅하니 빵 그 기계를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빵을 맞춰오거든요. 이 빵을 맞춰오는데 우리 밀로 농사 지어서 거기서 재분해서 빵을 만들어서 오는 데서 저희들이 맞춰서 가져와요. 그런데 이것도 현미도 있고 통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밥을 못 드셨을 경우는 이것도 대용으로 드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이빨도 시원치가 않고 또 밥맛도 없다. 그러면 죽을 해서 잡수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 오늘 저녁에 미리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한쪽에는 밥이에요. 그리고 한쪽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콩나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들 때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야채수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식구가 거의 한 75명 돼요. 그런데 이 식구를 죽을 쏘서 주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을 쏘면서 계속적으로 해본 결과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콩나물죽 같은 경우는 밥을 먼저 여러분들 집에서 남은 식은밥들 있잖아요. 식은밥들은 현미밥을 식은밥을 해서 먹으려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법은 많아요. 첫째, 죽을 쏘서 드시는데 이 현미밥을 야채수를 넣고 식구가 4명이다면은 물이 한 4컵 필요하겠죠. 야채수 4컵에 밥이 한 공기 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넣어서 끓이시는 거예요. 근데 밥알갱이가 좀 퍼졌다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끓이시고 거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늘도 좀 넣으시고 소금도 좀 넣으시고 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끓이시다가 콩나물을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밥알이 퍼졌다 했을 때 콩나물을 한번 넣고 뚜껑을 닫아서 한 소끔 끓인 다음에 퍼서 드시면 돼요. 아주 맛있는 콩나물죽이 돼요. 콩나물죽을 끓이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 쌀을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생쌀을 솥에 넣고 계속 저으면서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넘치기도 하고 뭐 엉망이잖아요. 힘들어요. 죽을 쏘려면 차라리 밥 먹고 말지.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콩나물을 넣어서 오래오래 끓이면 콩나물이 어떻게 되냐면 실처럼 되고 엄청나게 질겨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드셔보세요. 아주 아삭아삭하니 씹을 맛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콩나물죽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이틀을 더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 감자 그라탕이에요. 감자를 얇게 채를 썰어가지고, 오븐에다 구웠어요. 위에는 캐슈넛을 가지고 치즈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뿌린 다음에 구워냈어요. 그런데 밥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현미밥 남은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라이스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 라이스전도 밀가루를 쓰지 않고 견과류를 이 야채수에 갈아서 밥을 잘 버무려서 팬에 구워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걀을 넣어서 동그랑땡을 하는 게 아니고 견과류 중에서도 이 냄새가 특이하게 나는 땅콩이나 다른 것하고 달리 캐슈넛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인도에서 나오는 땅콩인데요. 이 캐슈넛을 갈아서 달걀처럼 쓸 수 있어요. 밥을 뭉치는 역할을 해요. 얘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찬밥이 남았을 때 이거 처치곤 아니다 하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밥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콩나물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까 팥죽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팥죽은 팥을 따로 삶고 그리고 현미 찰밥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 찰밥에다가 현미 찰밥을 하실 때 좀 무르게 하세요. 좀 물을 적당히 넣으시지 말고 과하게 좀 넣으셔가지고 팥을 먼저 삶고 그래서 팥을 껍질째 드시면 좋아요. 여기 이것도 역시 네 분의 가족이 있다면은 네 컵이나 다섯 컵 정도의 그 국대지만 있어요. 그걸로 물을 잡은 다음에 밥 한 걸 넣어서 저어서 한 번만 끓이시면 돼요. 죽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뉴스타트는 단순하다는 거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드셨던 것들이 뭐냐면 김치예요. 한국 사람은 김치 없으면 못 살죠. 김치를 많이 잡수시는데 보통 가정에서 김치를 담글 때 보면 젓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뉴스타트 센터에서는 젓갈을 안 써요. 왜냐하면 드셔서는 결코 그 몸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 저희는 이렇게 담아요.
여기 보통 집에서 담그는 김치를 보면 젓갈이 들어가고 생강 마늘 그다음에 뭐 고춧가루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담는 김치는 그 고춧가루 저기 마늘을 최대한 적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는 배추의 맛이 있어야 되고 무는 무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김치를 담궈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거의가 양념 맛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해야 맛있다고 그래요. 좀 진하게 담아야. 그런데 제가 이제 김치를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보니까 고춧가루를 많이 쓰지 않아도 그리고 다른 부가적인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실제로 담궈서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많이 넣어서 담은 김치하고 그냥 그 간편하게 해서 쉽게 담은 김치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어요. 어떠냐면 첫째 드셨을 때 맛이 틀리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뒷맛이 개운하단 말을 아시죠, 여러분? 그 뒷맛이 개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무나 배추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진짜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드셨던 게 뭐냐면 무나박김치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무나박김치는 아마 뉴스타트 센터에 오셔서만이 잡수실 수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인터넷을 보시고도 어떤 분이 무나박김치를 담으셔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냈었어요. 근데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 그 여기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혼자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고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무나박김치는 쉽게 담을수록 빨리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나박김치를 잘 담궈서 잡수시면 좋은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금을 덜 먹을 수 있고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김치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요리가 나와요. 자, 좀 볼게요. 무나박김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썰어봤어요. 나박나박하게. 그래서 여름에도 무나박김치를 잡수시는데 여름 무는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름에는 무 자체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얇게 썰으시면은 금방 물러져 버려요. 그래서 좀 도톰하게. 가을 무는 좀 얇게. 그래서 이제 무를 이렇게 좀 나박나박하니 썬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양념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김치 담으려면 우리 배 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기 지금 우리 그 아이들이 없습니다만은 그 부모님 따라서 온 그 아이들 참가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가서 김치를 보고 수박이라고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이 겨울철에 수박을 썰어놨다고. 근데 색깔 자체가 그래요. 색깔 자체가. 근데 그 색깔을 뭘로 냈냐면 비트라는 걸로 냈어요. 이렇게. 이 비트라는 걸로 내서 색을 맞췄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자극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수할 때 비눗물이 들어가도 눈이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금방 충혈이 되고 근데 위장의 벽도 그렇대요.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거기에 뭐 매운 고추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를 넣고 그 다음에 마늘과 하고 생강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식사하실 때 중간중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마늘을 넣습니까? 혹시 생강을 혹시 넣지 않아? 여기 안 넣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셔요? 저는 분명히 넣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넣냐면 보통 그 배추 한 통을 담으면 마늘이 한 통이 들어가요. 여섯 쪽짜리가. 집에서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가 하나면은 이 그 마늘이 한쪽이에요. 그리고 생강은 이 한쪽의 2분의 1쪽. 야, 그럼 무슨 맛으로 먹냐? 근데 여러분 잘 드셨잖아요. 그렇죠? 잘 드셨어요. 맛있게. 순수하게 무의 맛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 하나면 마늘이 한쪽, 생강이 반쪽.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더 큰 노하우가 뭐냐면 무김치건 배추김치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배는 물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나 배, 저기 그 배추에 꼭 무 한쪽이 들어가요. 무 한쪽. 무를 같이 넣어서 갈아서 김치를 담가 보니까 오래 두고 먹어도 냄새가 똑같아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아삭아삭해요. 끝까지. 그래서 무를 한쪽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쓰시는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트를 좀 이렇게 갈아봤어요. 여기 보이시죠? 비트를 이렇게 예,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무, 양파, 마늘, 생강, 배 그리고 현미밥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걸 미리 좀 갈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뉴스타트 음식을 드시다 보면은 이 그 소금을 덜 먹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리하는데 들어가는 순서를 제대로만 하시면 소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첫째, 이 김치를 담그실 때 보통 여기다가 먼저 뭘 하십니까? 간을 먼저 하시죠. 근데 간을 먼저 하시면은 이 무에 들어있는 맛있는 그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모든 양념을 다 한 다음에 맨 나중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는데 보통 한 개의 무를 우리가 그 담아보면 정상적으로 생긴 무, 통통한 무이죠? 통통한 무를 한 개 정도의 그 담아보면은 처음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김치를 담글 때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생각의 차이예요. 무 하나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쓰시는 밥수저 있죠? 이 밥수저로 깎지 않고 그냥 보통 뜨는 한 수저, 한 큰 술이 아니고 보통 수저로 뜨는 한 수저의 그 소금이면은 이 한 개의 무의 맛을 그 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실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무를 먼저 썰었어요. 그리고 양념을 좀 섞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념을 먼저 준비하시고 무를 썰으시는 것이 더 편해요. 무를 먼저 쓰시지 말고. 그래서 여기 자 양념을 이렇게 묻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보겠어요. 좀 더 넣어볼까요? 겨울에 난데없는 수박은 없지만 이 무나박김치는 그런 그 색깔 자체가 그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소금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소금을 약간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소금을 먼저 넣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금을 넣습니다. 자, 소금을 넣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기 파도 좀 넣고 뭐 여러 가지 양념을 좀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우리가 끝날 때쯤 되면 이게 물이 생겨요. 여기서. 자, 보실래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검정깨를 조금 뿌려보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그 무 나박김치를 담그고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요리가 제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 요리가 뭐냐면은 여기서 금요일 날 점심에 드셨던 게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냉면 드셨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에. 그렇죠? 자, 금요일 날 오후에 냉면을 드셨는데 그 냉면 국물이 이거예요. 뉴스타트 이 무나박김치를 잘 담그시면은 이 사철 냉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여기에다가 이 국물만 가지고 어떻게 냉면이 되느냐. 냉면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냉면은 새콤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나박김치를 담궈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24시간을 실온에서 두시면은 얘가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이제 좀 발효가 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시지 않게, 너무 여기 이 자체가 발효가 돼서 구연산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보통 적당하게 그
약간 발효가 된 상태에서 냉장고 넣어서 쓰시고, 보통 김치 국물은 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 사과하고 레몬하고 꿀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은 그 한 개, 그러니까 한 분이 한 개의 사과를 아침에도 드셨지만 점심에도 냉면 국물하고 같이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왜냐하면 이 김치 국물에다가 사과를 갈아서 같이 갈아서 그거를 깨끗한 보재기로 짠 다음에 새콤달콤한 것은 레몬이나 꿀을 좀 첨가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레몬이나 꿀을 일부러 첨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사과가 맛있을수록 꿀이나 레몬을 넣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김치 국물 자체로 같이 간을 맞춰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 나박김치를 좀 만들어서 집에서 좀 드시면 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물을 무쳐요. 제가 이게 나물을 좀 이렇게 좀 가져와 봤어요. 자, 나물을 보면 나물을 이게 지금 봄동 나물인데 얘를 살짝 삶아가지고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면 나물을 무치실 때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무치세요? 먼저 뭘 하죠? 간을 먼저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조금 바꾸시면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한번 해봤어요. 과연 소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인가? 해보니까 자 봄동 나물에는 뭐가 어울리냐면 참기름이 어울려요. 참기름이 어울려도 어울리기도 하고 또 다른 기름도 써요. 그리고 기름을 넣기 싫으면 여기에 깨소금을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소금을 먼저 넣는 게 아니고 먼저 소금 대신 들어갈 것들을 먼저 다 넣어서 양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나중에 소금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소금은 이런 물질에 닿으면 바로 스며드는 성질이 있어요. 삼투압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스며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상에 이것을 냈을 때에는 좀 싱겁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입맛 자체가. 그래서 나물을 무치실 때 기름이나 다른 그 깨소금이라는 걸로 코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실제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올리브가 있어요. 자, 이거 좀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치잖아요? 무치면 이 기름이, 지금 봄동 나무래가 다 코팅이 되고 있어요. 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금의 3분의 1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저희 주방에서 나물을 무칠 때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식구가 와도 평소에 그 보통 일반 단체 급식 하는 데서 드시는 소금의 3분의 1 정도만 가져도 모든 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봤을 때. 그래서 여기 코팅이 된 상태에다가 두고 이제 소금으로 간을 좀 해보겠어요. 평소 같으면 이걸 소금을 넣으려면 많이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에 냈을 때는 싱거운 것이 입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했을 때 소금을 넣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타트 센터에 다녀가시면서 이 박사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실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간을 줄이는 거예요. 소금을. 그리고 소금을, 그 기름을 약간 줄인다는 거. 그래서 여기 소금을 좀 두고 묻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묻혀서 보면, 이렇게 묻혀서 보면 기름이나 다른 양념을 하지 않고 했을 때보다 소금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 실제로 어떤 분이 집에 가셔서 이걸 해보셨대요. 아, 저기 그 조리장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일까? 그리고 가서 집에 가셔서 해보셨답니다. 소금을 묻힌 상태하고 소금을 먼저 넣은 상태하고 기름을 먼저 넣었을 때하고 해보니까 3분의 1로 정말 줄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먹었던 국 혹시 기억나세요? 야채 장국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말하는 육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국을 끓일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조리하는 순서를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간을 했어요. 먼저. 자, 아까 나무를 물칠 때는 뭘 했어요? 간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국을 끓일 때는 처음에 끓이기 전에 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이 끓었을 때 국이 끓는 온도가 끓어서 그 솥에서 퍼서 불어서 우리가 간을 볼 때 보통 온도가 한 70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혀는 보통 40도 되거든요. 그러면 70도의 그 열 있는 국물을 40도가 제대로 맞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간을 보고 좀 싱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넣어요. 그리고 또 조금 끓는 상황에 조금 이따 또 가서 또 다시 간을 봅니다. 그럼 아,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소금을 넣다 보면은 먹을 때는 몰라요. 간이 아주 딱 맞고 아주 잘 끓였다고 그래요. 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막상 드시고 나서 식은 다음에 국을 데피기 위해서 다시 불에 올려서 간을 보면 아주 소금국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을 끓이거나 찌개를 끓일 때는 처음에 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가족 수대로 뭐 시래기 국을 끓인다 그러면 가족 수대로 물을 잡은 다음에 먼저 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끓여가지고 상에 냈을 때는 아니 어제는 좀 간이 맞는가 왜 이렇게 싱겁지? 그런데 이해시키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간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을 그러니까 소금을 줄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시면은 훨씬 더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김치를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김치는 이게 이제 저장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즉석에서 먹는 것도 궁금하시죠? 자, 즉석에서 먹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요즘에 많이 나오는 봄동이에요. 자, 이게 봄동인데, 자, 이 봄동을 좀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자른 다음에, 아, 여름, 그러니까는 이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뭐 상추도 해 먹을 수 있고 얼갈이 배추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날씨는 야채가 이제 껍질이 이 껍질 자체가 아주 질기다고 해야 될까요? 좀 두툼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그냥 먹기가 그 뭐 하니까 여기다가 양념을 진하게 해서 먹어요. 그리고 이 겨울에 나오는 이런 야채들은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질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식구들을 잘 먹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오만 걸 다 넣습니다. 근데 저희 그 주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 봄동 겉절이를 할 때 한국 사람이 그 좋아하는 그 양념이 있어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들깨가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들깨가루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해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권할 거예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 그, 뭐, 어떤, 어디서 나오는 무슨 제품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외국에서, 저, 수입해서 들어오는 아마시 같은 걸 많이 드실 거예요. 오메가3가 많다고.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도 오메가3가 풍성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들깨가루예요. 그래서 들깨가루를 가지고 이, 그, 겉절이를 하는데, 이 겉절이를 하는데 고춧가루를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지 마시고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비트를 좀 채를 좀 썰으세요. 기왕이면은 좀 다홍치마라고 음식의 식감이 좀 생기도록 어떻게 해요? 컬러풀하게 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좀 나오도록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겨울에도 색을 내도록 해 놓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그 비트를 좀 곱게 이렇게 좀 채를 썰고 제가 여기 뭘 했냐면은 들깨가루를 역시 야채수에다 넣어서 여기 소금간을 했어요. 여기다가 소금간을 해서 이대로 부어서 버물려서 간단하게 이 비트를 넣어서 무치면은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겉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 안 하니까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깨가루는, 살짝, 들깨는요, 이 흰 깨하고 달라서 언제 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씻어서
물기가 약간 가셨다고 했을 때가, 후라이팬에 올렸을 때 물기가 약간 가셨다고 했을 때가 가장 정확하게 볶아진 때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볶으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살짝 볶아서,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계피를 내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뿌려보고, 뿌려서 제가 좀 묻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루 묻히시면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 아까 제가 그 비트를 좀 채를 썰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트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도 식감이 생기게끔 색이 나와요. 여기 보면. 자. 붉은색이 약간 들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좀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뉴스타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검정깨를 조금 뿌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겉절이가 금방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주 머리 아파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겉절이도 이렇게. 그래, 들깨가루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날이 좀, 뭐라 할까요? 따뜻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좀 춥습니다만은 따뜻해지면 조금 있으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토마토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 토마토를 곱게 다지셔서 들깨가루하고 묻혀서 이렇게 겉절이를 하셔도 돼요. 꼭 들깨가루, 예, 비트가 없다 할지라도. 왜냐면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제가 왜 색깔을 넣어서 음식을 하냐면 음식 속에도 분명히 사랑이 담아져 있어요. 그냥 보통 하는 음식 같아도 그 색 하나하나에 우리의 유전자를 깨울 수 있도록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해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저는 요리하는 것을 과거에는 아주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도망 다녔었어요. 근데 뉴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다가도 생각해보면 야, 이거 하길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음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드시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리고 겉절이도요, 꼭 마늘을 넣지 않아도 돼요. 저희들 이 그 나물이 나가는데 마늘을 거의 넣지 않습니다. 삶아서 쓰는 거 외에는 생으로 마늘을 찧어서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극이 그동안에 너무 심한 걸 많이 드셨기 때문에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는 시금치 맛이 있어야 되고, 뭐 세발나물은 세발나물로서의 어떤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가 똑같은 맛이에요. 마늘맛, 파맛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이 쉽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로 오겠습니다. 우리 뉴스타트를 하면은 고기를 못 먹으니까 단백질이 부족한데 그걸 어디서 채울 것인가. 뭐 콩도 있고 뭐 견과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씹는 맛도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3층에 그 아주 잘 만들어진 그 구워서 먹으면 아주 금방 넘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드시던 그 기억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만들어낸 고기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래서 여기 지금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뉴스타트 고기예요. 뉴스타트 고기인데 지금 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막 피도 보여요, 여기. 큰일 났어요. 요새 구제액이라 하는데 얘는 구제액이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만은 그 전에 껌이 없던 시절에 밀을 꺾어서 씹어보면은 전부는 넘어가고 맨 나중에 남는 거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밀껌이라고 그랬었습니까? 근데 그게 글루텐이라는 성분이에요. 네, 전분을 빼낸 나머지가 글루텐인데 그 글루텐에다가 저희들이 여기 지금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호두나
아, 집에서 많이 드시는 견과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을 양파하고 같이 갈아서 이것도 역시 반죽하실 때 야채수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갈아서 이걸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그 뉴스타트 채식고기를 만들려면 밀가루를 이따만한 것을 갖다가 반죽을 해서 그거를 계속 물에다가 치대서 전분을 빼서 맨 나중에 남는 끝부분이 그러니까는 큰 덩어리 하나를 하면 아주 작은 덩어리가 하나 나와요. 글루텐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가루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서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이걸 반죽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요리 강습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2시간 전에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뜯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녹으면 아주 말랑말랑해져요. 자, 그런데 이게 반죽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반죽을 잘 하시면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저희들이 그 기름에 굽지 않고 오븐에다가 이렇게 구웠는데 꼭 그거 같이 생겼죠? 거시기 같이 생겼지 않으세요? 여기 전라도 사람들 말하는 이게 뭐예요? 네, 고기. 예, 너비안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반죽을 해서 약간 해동한 상태에서 썰어서 프라이팬에 굽거나 오븐에 구우시면 돼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제대로 반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죽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죽을 한다고 하시면 반죽에 그러니까 가루하고 물하고 양을 잴 때 동량으로 하시면 돼요. 얘가 1kg거든요. 그러면 물도 1kg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레시피에는 들어가는 양을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그대로만 하시면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가셔서 실패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좀 이걸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호두도 들어가고 땅콩도 들어가고 또 양파도 한국 사람 좋아하는 양파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걸쭉하게 이렇게 갈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걸쭉하면 글루텐은 적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결합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이 농도 자체가 조금 무르다하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어. 이게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흘러내릴 수 있는 그 정도 양의 그 물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반죽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반죽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지금 똑똑 떨어지는 것보다 물이 좀 약간 더 있어야 돼요. 물이. 그래서 자, 반죽을 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것도 역시 견과류나 다른 야채를 갈을 때에도 반드시 야채수를 넣어서 하시면 훨씬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맹물로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야채수를 쓰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 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섞었어요. 자, 섞어서 이거 보세요. 줄줄 흐르죠? 자, 이 정도 농도가 이 정도 되게 그리고 가루를 반죽하실 때 보면 되게 밀가루를 담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시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먼저 이 모든 재료를 다 해서 물을 준비한 다음에 가루를 넣어서 가루를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솔솔 뿌려가면서 이게 저어가면서 이걸 반죽을 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부터 가루 해놓고 물을 갖다 부으면은 이 글루텐이 물에 닿으면 금방 이게 굳어져요. 그래서 조금씩 넣어서 이게 반죽을 하시는데, 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봤을 때 양이 한 컵 반 정도 돼요. 이게 물의 양이. 그래서 가루도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죽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바로 하시지 말고 뿌려가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죽의 농도를 보시는데 보통 우리가 수제비 반죽을 하실 때 보면은 수제비는 띄어넣기 좋기 위해서 그러니까 떼서 내서 끓이기 좋게 조금 약간은 좀 물러야 된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물기가 약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반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넣어서 이게 밀가루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밀가루는 이게 반죽을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손에가 묻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글루텐은 묻질 않아요. 손에. 그릇에도 그렇게 많이 묻질 않고 그냥 바로 그래서 반죽을 부드럽고 물기가 약간 있을 때만이 딱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반죽을 잘못하면 고무처럼 굉장히 질겨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런 말씀 하시죠? 고기는 씹는 맛이라고 하는데 얘는 씹을수록 그런 맛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뭉치지 않은 것 같아도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뭉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대로 반죽이 되면 탄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탱탱하다고 그럴까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솔 뿌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반죽을 그리고 이 반죽에 여러분들 써드린 레시피대로 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물의 양의 농도를 잘 조절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글루텐만 바로 반죽을 했을 때는 이 색깔 자체가 하얘요. 그런데 왜 붉은색이 나냐면은 여기 비트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식감이 좀 생기도록. 그래서 보실래요? 반죽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탄력이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일회용 장갑을 끼웠습니다만은 밀가루는 이렇게 해도 손에가 다 묻게 돼 있어요. 근데 묻질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대로 여러분들 반죽을 잘 하셔서 냉동실에 한번 좀 냉동을 하신 다음에 음식을 조리를 하실 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반죽을 해서 넣어놓은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식고기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동량의 물과 같이 이렇게 반죽을 하시면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타트 센터에서는 된장을 쓰질 않아요. 그렇죠? 된장국 안 드셔보셨죠? 근데 된장국처럼 해서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콩을 된장의 그 원료가 뭐냐면 콩이에요. 근데 콩을 어떻게 합니까? 발효를 해서 간장을 소금물에 담궈가지고 띄운 다음에 건져서 된장을 만듭니다. 근데 이 된장국처럼 된장국을 늘 좋아하시고 시래기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일 아침에 제가 시래기국을 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 미리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콩을 삶아서 콩을 어떻게 삶으면 맛이 있냐면 콩을 보통 삶을 때 여러분들이 물에 불려서 삶아내죠. 그런데 맛있는 콩을 드실 수 있는 것은 콩을 씻어서 바로 압력솥에 넣어서 삶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콩이 자기 몸에 3배 내지 4배 정도의 물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컵에
콩을 삶는다면 3컵이나 4컵 정도의 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된장을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냥 맹물에 하시지 말고 야채수에다가 삶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콩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삶아내셔서 이 콩을 믹서기에 가실 때도 역시 야채수를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가루가 콩이 세 숟갈이면 들깨가루가 한 숟갈이나 두 숟갈 정도.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쓰시는 직간장 있죠? 간장이나, 그러니까 간장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셔서 이 시래기에다가 잘 묻히신 다음에 국을 끓이시면 돼요. 자, 근데 콩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이 된장뿐만 아니라 간장도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간장도 먹고 소금도 먹고 이렇게 해요. 근데 간장을 설명을 드린다면 간장의 원료도 역시 콩이에요. 그래서 흰콩하고 검정콩을 1:1 비율로, 그러니까 얘도 한 컵이면은 이 흰콩도 한 컵이겠죠? 한 컵을 넣어서 삶는 거예요. 근데 삶으실 때 어떻게 삶느냐? 야채수에 삶으시는데 이 콩이 처음부터 불려서 삶은 콩이 아니고 그냥 씻어서 바로 하기 때문에 이 콩이 자기 몸에 3배 내지 4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물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이 넣어서 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배 정도의 물을 넣으시면 돼요. 넣어서 이걸 삶아서 보면 이 그 검정 색깔에 가까운 물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검정 콩도 들어가고 흰 콩도 들어가니까. 그리고 콩을 삶아내게 삶는 시간은 보통 40분 내지 1시간 정도. 그렇게 넣어서 이걸 삶아서 건져내고 나면은 물이 1시간 정도 삶으면은 아까 2배 정도의 물을 부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물의 절반 정도의 물이 남습니다. 그 절반 정도. 그 물에다가 여러분들이 소금 간을 하셔서 달이시면은 간장이 되는 거예요. 간장을 가을 내내 매주를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윗목에서 베란다로 이렇게 내서 우리가 간장 된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리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발효되신 것보다는 발효되지 않은 것. 발효됐다는 것은 뭐냐면 변질됐다는 이야기예요.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음식들을 좀 절제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간장을 다리실 때도 역시 흰콩과 검정콩을 1:1 비율로 하시되 물을 두 배로 부으셔서 그 콩에, 그러니까는 콩이 보통 한 개가 한 알이면은 물이 세 방울이 있어야 돼요. 세 방울 내지 네 방울 있어야 이게 불어요. 자기 몸으로. 근데 그것의 두 배를 부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면 소금을 넣어가지고 졸이시면 졸이셔서 병에 담아 놓으시고 쓰시는데 이 간장은, 간장을 여러분 변한다고 냉장고에 넣는 분들 계시던가요? 집에서 만든 간장은? 아니시죠. 소금을 많이 넣어서 다리시기 때문에 이 간장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잡수시는 것보다는 한번 다리시면은 보통 뭐 한 달? 20일 내지 한 달 정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진간장이라는 거 있죠. 그게 시중에서 나와 있는 간장에 보면은 정말 많은 그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보호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간장을 만들어내시면 그 간장에다가 조청을 넣고 다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진간장이라고 해서 뭐 메이커 있는 그 간장 갖다가 뭐 햇빛에 말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숙성해서 나왔다는 그 간장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아주 맛있는 간장이 돼요. 여러분, 뉴스타트는 말 그대로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사실 집에서 양념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것인데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고 보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뭐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저희 주방에서 쓰는 것들이 색깔로, 그러니까는
예, 여러분들이 입맛에 그 좋을 뿐만 아니라 먹었을 때 기분이 좋은 색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뭘로 했냐면 저는 여기 이제 가지고 나온 이런 야채들도 있어요. 뭐 피망이면 그냥 빨간색만 있으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그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도 다양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가 모든 것이 발전하지 않을 때 물감을 드릴 때 이 치자라는 걸 썼어요. 근데 여러분 양배추 김치 드셔보셨죠? 양배추 김치에 노란 것이 얘가 들어가서 그래요. 얘를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제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노란 건데 이 치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울금이라는 거예요. 자, 울금 가루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달걀찜을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달걀이냐고 물어보세요. 뉴스타트 달걀이에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위에 덮어져 있는 게 뭐냐면 비트를 넣어서 캐슈넛을 갈아가지고 치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 올려서 제가 이걸 구웠는데 이건 이제 잠깐 이 안에를 좀 보면은 안을 본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 안에 도대체 이게 달걀인데 어떻게 생긴 달걀인가? 우리가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달걀이라든지 뭐 다른 것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부 요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두부를 어떻게 했냐? 물기를 짜내고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집에서 아이들이나 평소에 우리가 싫어하는 야채들 있죠. 그걸 살짝 데쳐가지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아주 송송 아주 잘 썰어가지고 같이 섞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섞을 때 그냥 섞는 게 아니고 소금도 좀 두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양파도 가루로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양파 가루도 좀 두고 그리고 또 우리 참가자분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올리브유도 좀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고 이걸 잘 반죽을 했어요. 두부를. 그런 다음에 이 울금가루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를 보면은 두부 자체가 하얘야 되는데 끝에를 보면은 노릇노릇해요. 그러니까 달걀 흉내를 내본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천연적으로 나오는 이런 이 가루들을 좀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밥을 해서 먹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븐에다가 180도 예열한 데다가 보통 25분 정도 둬서 이렇게 구워낸 거예요. 그래서 달걀을 끊지 못해서 달걀이 해롭다는데 온갖 그 항생 물질을 많이 먹고 자라고 있는 이 닭들을 통해서 나온 달걀이 해롭다는데 어떻게 하면 계란찜 먹어서 이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맛있게 입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다 잣을 갈아 넣으셔도 돼요. 아주 고급스러운 요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간을 거의 좀 심심하게 좀 소금이 없다 할 정도로 하셔서 저녁 대용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주방에서 쓰는 것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댁에서 여기 오시기 전에 드셨던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야채를 많이 먹어야 몸이 좋다더라. 그럼 뭐에다 찍어 먹느냐? 뭐 짜고 맵고 그런 건 안 먹어야 되니까 뭐 고추장 이런 건 피하고 마트에 가라. 마트에 가서 보니까 병마다 뭐가 있어요? 소스가 있습니다. 뭐 머스타 소스도 있고 뭐 마요네즈 소스도 있고 소스가 많아요. 뭐 아무거나 사다가 이렇게 취향대로 골라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만 잠깐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냉동실에서 나온 마요네즈예요. 냉동실에 이게 들어가서 이틀 만에 얼었어요. 보통 마요네즈는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토마토 케첩은 냉장고에 넣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도대체 이 속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고 보니까 꺼내놓고 보니까 이틀 만에 이게 해동이 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는 기름이고 아래는 뭐 다른 뭐가 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가정 시간에 마요네즈를 그 만드는 실습 시간에 보면은 계란, 기름, 그 다음에 설탕, 소금, 식초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거품기를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잘못하면은 숙제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그 다음 날 못 가지고 갈 때도 저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아주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마트에 가보면 소스에 이렇게, 저기,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기름이 해롭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생활에서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이걸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마요네즈를 여러분 아시고는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자, 그래서 이 소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 소스나 드레싱에 대해서 그 칸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쭉 보시면은 두부를 가지고 이 마요네즈를 하시는데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 달걀을 두부로 생각하시면 돼요. 달걀. 그리고 기름을 두유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계란이 들어갈 자리는 두부가 가고 기름이 들어갈 자리는 두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알았던 대로 뭐 설탕이라든지 또 뭐 식초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순한 맛으로 돌린다면 꿀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순서를 밟아서 마요네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뉴스타트 마요네즈는 그냥 믹서기에 넣어서 한 번만 갈면 돼요. 이렇게 갈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그 몸통 찍어서 생으로 드셨었죠? 그것도 소스가 굉장히 간편한 게 뭐냐면 아까 여기 지금 보여드렸어요. 이 들깨. 예, 들깨 가루에다가 야채수를 넣고 믹서기에다가 소금을 넣은 다음에 양파를 좀 다져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곱게 갈아봤어요. 굳이 된장이 없어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메가3, 오메가3 하는데 오메가3는 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미식을 하니까 비타민 12분이 부족하다. 비타민 12분이 보통 3mg 마이크로 정도가 우리 몸에 필요하대요. 그런데 비타민 12분이 없으면 또 안 되는 아주 그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음식에서 비타민, 특히나 뉴스타트를 하면 비타민 12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요양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부러 비타민 12분을 사서 드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창조주께서 비타민 12분이 들어있는 이 음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그게 어디가 들어있냐면 해조류가 들어있어요. 김, 파래, 특히 파래에 많이 들어있대요. 파래.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뭐 미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한테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상을 내드릴 때 반드시 한 가지 해초류가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면 다른 것이 쉽게 보이는데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니까 항상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나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미 여기 오셨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으셔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도 그것들이 쉽게 와서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동안에 이렇게 물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실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잠깐 했는데도 이 물 갖다가 그 개수대 버리시겠어요? 이거 잘하면 우리 또 색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넣으시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소금을 나중에 넣는 게 뭐냐면 나물을 무칠 때나 김치 이런 배추, 특히나 제가 배추 김치를 안 내드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을 이중으로 먹습니다. 이중 간을 합니다. 첫째, 배추를 간할 때 소금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씻어서 다시 담글 때 소금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소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 연구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여러 가지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앞으로 두 밤이 남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제가 이제 그 식사 시간에 저한테 좀 이렇게 그 문의를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직도 나는 안 채워졌다. 궁금한 거 있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제 한 이 그 줄에 한 분씩만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이쪽 맨 끝에 줄부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예. 그 병원에서. 네. 책에는 보면은 꿀 대신에. 네. 올리고당을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올리고당하고 꿀하고 조청하고 차이가 뭔지. 아, 제가 그 영양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그, 꿀하고 지금 올리고당하고 그다음에 조청하고 조청은 주로 곡식을 고아서 옛날 방식으로 그 엿기름 가루를 넣어서 그거를 뭐라고 할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다른 그 뭐라고 할까 첨가물이 안 들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 꿀은 자연에서 실제로 채취한 것이 아니고는 사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구하셔서 드실 수만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올리고당은 이 그 올리고당 자체가 결국은 설탕에서 뽑아낸 건데 그것들을 잘 정돈해서 이 그 어느 그 설탕 회사에 있는 부사장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화학적인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 올리고당은 특히 이 당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른 설탕보다는 그걸 잡수시면 좋겠다는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주방에서는 올리고당 자체는 쓰질 않습니다. 그냥 원래 원당 아니십니까? 그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원당 있죠. 그리고 그 실제로 가서 꿀을 채취하는 데서 사다가 쓰는 그 꿀 외에는 쓰질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좋다? 박사님 강의 중에 그런 말씀 있으시죠? 너무 집착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뉴스타트 식사만 잘하면은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해서 운동을 안 하는 것도 결국은 잘못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엇이든지 자기 몸에 적당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첨가되지 않은 것을 잡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또 혹시 여기 질문 예. 저쪽 뒤쪽에. 잠깐만요. 압력솥에다 삶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솥에다 삶아야 하는 건지. 아, 예. 질문 잘 해주셨어요. 하마터랑 빠뜨릴 뻔했어요. 일반 솥에 하시면 돼요. 일반 솥에요. 예, 일반 솥에. 그러니까 야채수에다가 그 콩을 넣어서 삶으실 때 압력솥이 아니고 일반 솥에. 그래서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삶으면은 콩이 건져봤을 때, 콩을 건져봤을 때 콩이 약간 설컹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익질 않아요. 생콩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은 절반으로 줄습니다. 예를 들어서 4컵을 분다면 2컵 정도의 물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자, 이쪽에 혹시. 예. 없으세요? 그 무 나무김치 담글 때 저희들이 평소에 보면은 그 남은 거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또 활용할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방법으로도 냉동이 가능한지. 어떻게 김치를요? 김치 국물. 예, 국물을. 예,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냥 실온에나 이렇게 냉장고 있으면서도 발효가 많이 되거든요. 그 넣어서 쓰셔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한번 얼렸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먹었던 그 상큼한 맛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약간 떨어지죠. 이해되세요? 네. 예. 자, 이쪽에 혹시. 아, 예. 소금은 붉은 소금 씁니까? 가른 소금 쓰십니까? 아. 볶은 소금 쓰십니까? 소금이요? 예. 소금은 저희들이 여기서 쓰는 소금이 천일염을 쓰고 있습니다. 천일염을 쓰고 있는데 천일염은 보통 우리가 배추를 갈아거나 뭐 무슨 그 큰 덩어리를 할 때 천일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다도 쓰시지만은 소금을 좀 볶으시면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 이런 것이 다 타버리거든요. 처음에 소금을
사다가 그 천일염을 사시다가 바구니에 넣어서 물을 한번 떼면은 물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소금을 씻어요. 소금을 씻으면 소금이 남을 것인가 남습니다. 깨끗한 소금이 남는데 그 소금을 그늘에 좀 말리셔가지고 프라이팬에 볶으시는데 처음에는 하얀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회색에서 나중에는 하나의 결정체가 돼요. 처음에 아주 작은 알갱이도 없는 소금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알갱이가 생기거든요. 그 소금을 분말해서 쓰시면 되고 저희 주방에서는 볶은 소금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천일염하고. 이해되세요? 네. 네. 그리고 소금을 맛있게 해서 드시는 양념 소금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린다면 소금을 볶는 과정에서 맨 나중에 꺼내실 때 보면은 소금이 검은 색깔, 회색 빛깔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금이 처음에 먹었던 그 처음에 갔다가 썼던 그 천일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써요. 이게 그 간수가 다 빠지고 나면은 소금 자체가 단맛이 나는데 간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씁니다. 그리고 손으로 소금을 집어봤을 때 이렇게 쥐었다가 왔을 때 보면은 소금이 손에가 묻지 않는 상태는 간수가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소금을 볶아서 양념 소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톳이 있죠, 톳. 요새 톳 많이 나와요. 근데 마른 건 톳을 표고버섯하고 1:1로 양을 잡아서 물을 끓이시면 이 물의 양도 이 톳이나 표고버섯이 완전히 침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부어서 끓이실 때 어떻게 끓이냐면 너무 센 불에 끓이시지 말고 중간 불에서 끓이셔가지고 그 물이 3분의 1 정도가 되었을 때 3분의 1 정도의 물이 되었을 때 그 톳이나 표고를 건져내고 그 물을 가지고 소금을 볶으실 때 그 위에다가 좀 끼얹으면서 같이 볶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소금이 완전히 다 이제 그 안에서 그 소금 자체가 그 톳이나 표고 그 맛있는 물을 먹고 무슨 색깔로 변하냐면 노란 각설탕이 돼요. 노란 색깔이 됩니다. 그거를 분쇄기에 갈아놨다가 양념, 예를 들어서 뭐 나물을 무친다든지 뭐 찌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조리하는 순서를 잘 아시면 좋고 또 하나는 소금을 먼저 넣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넣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 뭐냐면 기름을 쓰실 때 발화점이 좀 뭐라고 할까 너무 낮은 것을 쓰시는 것보다는 적정선에서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올리브유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온 저기다 다 올리브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것은 올리브유를 압착해서 맨 처음에 짠 기름이에요. 저 기름은 우리가 뭐 그냥 맨으로 먹었을 때 드레싱을 하고 이 샐러드를 할 때 드시면은 위도 보호하고 또 이 숙변도 잘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뭐 볶음이라든지 무침이라든지 할 때 그럴 때는 그 기름보다 한 단계 좀 낮은 기름 그런 기름을 쓰시면은 올리브 기름이 좋다는데 냄새가 너무 역하다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저하고 지금은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에 제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께 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충족되지 않은 것은 오늘 저녁부터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탁자에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제 설명을 여기로 다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받으신 이거를 좀 한번 봐주실랍니까? 자, 이거 보시면 맨 뒤로 한번 보세요. 맨 뒷장에. 뒷장에 보시면 제가 중요해서 이걸 좀 여기다가 좀 적어봤어요. 여러분이 126기지요? 그럼 126기는 이게 나이가 드셨든지 덜 드셨든지 다 동창생이에요. 네, 이 동창생들이 한 군데에서만 오신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오셨어요. 또 멀리 해외에서도 오셨는데 이 그 동호회의 그 전화번호를 좀 수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처음에 얼마 동안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힘이 빠진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분들, 회복되신 분들 이런 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동호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는 수요일 날 모기도 하고 어떤 곳은 목요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일요일 날 모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가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큰 뭐라 그럴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점심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주 맛있는 점심을 주더라고요. 예, 뉴스타트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 좀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을 보시면 건강식당이 있어요. 자, 뉴스타트를 하고 보니까 나가서 밥 먹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우리하고 비슷하게 음식을 하는데 음식 하는 데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보면은 대도시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데는 아주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셔서 좀 불편한 것을 해소하십사 하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좀 보세요. 보시면 요양원하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자, 뉴스타트 와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생활 습관을 못 고쳐서 이렇게 불편했었구나. 집에 가면 도로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밑에다 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면은 서로 주고받는 여러 가지 정보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십사 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전화로 문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 요양원도 선별해서 여기다 써놨어요. 전국의 요양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뉴스타트 요양원이라고 하는 데를 저희들이 선별을 했어요. 저희도 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렇게 보세요. 거기 보면 건강식품 이렇게 써놨어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걸 다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무슨 요구를 하시냐면 자 뉴스타트 센터에서 먹었던 거 우리도 집에 가 먹기 위해서 좀 팔아라. 그래서 뭐 글루텐도 필요하고 빵도 사야 되고 뭐 견과류도 사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또 갖다 놓고 해보니까 한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가지고 갈 때는 좋은데 샀으니까 근데 오실 때는 보따리가 하나 있었는데 가실 때는 보따리가 두 개예요. 그리고 또 빵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보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는 동안에 지금은 날이 서늘해서 그렇습니다만 가는 동안에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전화번호를 좀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로 알고 싶어 하는 거 빵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견과류 있잖아요. 저희들이 좀 다른 시중에서보다도 좀 믿을 수 있는 데고 그 다음에 가격도 좀 저렴한데 그런 데를 골라서 저희들이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좀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생긴 여러 가지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생활 습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뉴스타트가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 이 시간에 인터넷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안방에서 보시든지 거실에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타트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새롭게 하는 길인데 거기서 성실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아주 부지런히 하면 회복이 분명히 된다는 거. 여기 오셨던 분들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회복이 되셔서 저희 주방에는 물동이 두 개만 들으면은 들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저희가 받습니다. 봉사자로. 그래서 여기 지금 참가자분들이 거의가 이 녹색 명찰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그 봉사자로 오시면 노란 명찰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뉴스타트를 사랑해서 봉사로 오시면 아까 그 문구목 씨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었어요. 이제 2년 가까이 됩니다. 주방에 봉사를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 경험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그 간간히 그런 말씀 드렸죠. 비밀이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뭘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건 뭐냐면 정말 비밀스러운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그 뉴스타트라는 것은. 그래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셔서 대개 돌아가셔서도 건강한 몸으로 계시다가 진짜 봉사자로 뵙기를 바랍니다. 특히 봉사자로 오시는 것을 저는 진짜로 환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남은 이틀 동안 더 많은 것으로 또 여러분들께 드리며 여러분들하고 있는 시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